자, 그로부터 얼마 후 1894년 3월 이 전봉준 주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죠. 우와, 엄청난 인원들이죠. 우와. 자, 그들은요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초대하고요 하나의 조직 체계를 만듭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바뀐 겁니다. 아, 자, 이제까지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으켰던 그 봉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동학농민군, 역사적인 동학농민군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전주성을 향하던 이 동학농민군이 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호호, 그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로 사라지고요 전주를 거의 코앞에 두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왜죠? 자, 이걸 놓칠 리 없는 전주의 관군,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동학농민군을 뒤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4월 6일 동학농민군과 관군들은 마주칩니다. 아... 결국 동학농민군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황토현 고개의 가장 높은 고갯마루까지 후퇴를 합니다. 기세가 막 등등해진 이 전주 관군들은요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쁜 이 동학농민군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심지어는요 소를 잡고 춤판을 벌이다가 술에 취해 잠들기까지 합니다. 와, 완전 무시를 했네. 그렇죠. 근데 농민군들 전투 경험 없으니까. 없으니까 도망도 갔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에서 요란한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총? 네. 우와. 그들의 정체는 바로 동학 농민군이었습니다. 이야. 동학 농민군이 총칼과 축창을 들고 관군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와. 1천여 명의 전주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와. 와. 아니 근데 그래서 도망가고 네. 있었고 지금 겁먹어가지고 지금 전주에서 지금 제일 좀 밑에 내려왔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요 조선 관군들의 방심을 역이용한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유인작전이었던 겁니다. 전주까지 가는 척 하다가 쭉 유인을 했던 거예요. 아, 전략이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동학농민군과 관군과의 싸움에서 농민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역사적 전투, 황토현 전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소식을 들은 조선 조정, 이건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만만치 않은 이 동학농민군에게 또 질 순 없겠다라고 당연히 판단했겠죠. 동학농민군의 첫 번째 전투 이후 약 2주 뒤인 1894년 4월 23일 한양에서 파견된 조선관군은 드디어 동학농민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농민군이 보이자마자 다짜고짜 대포를 쏩니다. 우와. 이 폭격에 농민군 수십 여 명이 한꺼번에 쓰러질 정도로 정말 최신식 대포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 주력 무기인 여전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죽창. 네, 맞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만든 그 죽창과 뭐 조총 몇 자루, 이게 전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불리한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죠. 바로 이겁니다. 아, 엄청 크네.
뭐야 저거? 와, 아이, 뭐야 이게? 엄청 크네. 자, 이 장태는요,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크게 엮어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솜이나 볏짚단 등을 채워 넣고요. 이 뒤에 몸을 숨겨 총을 피하는 일종의 방탄차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방탄차를 앞세워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죠. 와. 게다가요, 조선 관군은 모르고 동학 농민군은 아는 이것 역시 전투에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겠습니까? 지형. 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바로 지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 황룡촌의 강가는요, 지대가 좀 낮은 데 반해서 주변 뒷산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동학 농민군은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대가 낮은 황룡강 방면으로 장태를 아래로 굴리면서 돌격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어... 자, 장태를 활용했던 전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건 조금 네. 이겼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조선 관군과의 두 번째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을 거둡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동학 농민군의 다음 목적지 과연 어디였을까요? 전주. 아, 전주. 그렇죠. 전주 가야죠. 바로 전주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학 농민군들을 더 기세 등등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였습니다. 와. 1894년 4월 27일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전투도 없이 들어간 것이죠. 와. 거의 뭐 개선 장군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관군들을 지휘해야 하는 전주선의 총지휘관 전라감사가 동학 농민군의 기세에 너무 놀래 가지고 도망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휘관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성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환호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했던 동학농민군. 그런데 이때 동학농민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일지 읽어봐 주시죠. 전주가 함락되고 청나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자, 그래서 바로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자 이 탄진 조약을 빌미로 자신들도 조선의 군대를 보냈던 겁니다. 아이고야. 난리다. 조선 정부가 지금 동학 농민군 진압하겠다고 외세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닌데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전봉준은요, 결국 이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동학 농민군을 자진 해산하기로 한 겁니다. 백성을 위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모였던 동학 농민군이었는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외국 군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봉준은 절대 이런 상황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을 볼 생각이었지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과 동학 농민군은요, 조선 관군에게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해산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힌 거죠. 재빨리 이 사건을 수습하고 싶었던 조선 조정은요,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5월 8일 동학 농민군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입니다. 화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요구한 조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만큼은 꼭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인지 여기서 한번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이거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집강소.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자치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집강소를 만들자고 했을까? 나중에 혹시 조병갑과 같은 탐관우리가 또 나와가지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탈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정치를 실행했던 겁니다. 한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하나하나 조사해 엄중하게 징벌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워달라. 이게 모르면 것 같아요. 이거 신분... 신분제. 그렇죠. 평등. 맞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달라 라는 이 동학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 전봉준의 귀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아하, 또 뭐야 또.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네.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와, 농민들 이제 해산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온 김에 경복궁을 그러니까. 공격하자 이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동학농민군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종이 인지는 된 겁니다, 지금요. 자, 이제 일본은요, 조선을 삼키려는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친일파 관료들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요, 이제 조선의 군대까지 일본이 관리하게 된 것이죠. 1894년 9월,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전봉준 고심 끝에 또 결심을 내립니다. 일본이 우리 도성에 침입해 야반의 왕궁을 쳐부수고 우리의 임금을 놀라게 하였으니 의로운 병사를 규합해 일본 군과 싸우겠다. 와, 농민이. 그렇죠. 전봉준은 탐관오리는 도치치고 우선 외세를 물리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제 전봉준의 목표는 조선 전체의 탐관오리를 몰아내자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자 쪽으로 더 기울게 된 것이죠.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선 전봉준. 이 전쟁의 승패를 난 알지 못하고 하나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문명의 탈을 쓴 야만에게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요. 이 전봉준은 측근들과 함께 전라도 삼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삼례는요, 전라도와 충청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교통 요지니까 삼례를 거점으로 삼아야만 이 굉장히 모으기가 쉽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전봉준은 삼례에서 뜻을 함께할 동학농민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전봉준이 모은 동학농민군 몇 명이었을까요? 4천여 명. 와, 이야. 이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입니다.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삼례를 떠나 한양으로 향합니다. 바로 그 한양, 경복궁을 점령한 누구? 일본. 맞습니다. 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도중 반가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을 몰아내는 일에 농민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우와. 야.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동학농민군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4만 명까지. 어? 4만 명? 어? 4만 명이요? 4만 명? 와. 기록에 의하면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농민군의 세력은 산과 들을 덮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일본군과 싸우던 동학농민군이 하나, 둘, 셋 계속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름 아닌 일본군의 무기, 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뭐 보이지 않는 막 사방에서 막 수없이 날아오는 그 일본군의 그 총알, 이 총알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픽픽픽픽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바다 교수님, 그 당시 일본의 그 화력이 얼마나 좀 대단했나요? 농민군은 구식 조총입니다. 이 조총이란 거는 탄환하고 화약을 따로따로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발사를 시키는 장치예요. 오래 걸리네요. 반면에 일본군이 사용한 소총은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총하고 적발 방식이 같습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쪽에서 최신 무기를 준비하고 다 쏘는데 여기서 한 발 쏘고 막 총 넣어서 톡톡톡톡 해가지고 막 하고 불 붙이고 한 발 딱 쏘다가 퍽 다 죽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상대가 아예 안 되죠 이거 뭐. 네 맞습니다. 긴 사거리 그리고 빠른 장전 속도. 당시 일본군의 무기는 동학농민군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무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투는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의 대패였습니다. 아 대패. 자 그런데 1894년 10월 27일 일본의 총지휘관은 일본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당에 대한 조치는 엄열함을 요한다. 향후 모조리 사륙한다. 모조리? 한마디로 일본군의 반기를 든 조선 땅에 있는 이 동학농민군을 찾아내서 학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 전봉준이 공주 일대에서 패배한 뒤에도 이렇게 동학농민군을 향한 일본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더욱 잔혹한 명령을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나는 거죠. 전멸이죠. 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전몽주는 다시 한번 동학농민군을 또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전봉준이 소집을 명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정말요?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려 2만여 명이 또 모입니다. 되게 감동이네요. 1894년 11월 전봉준과 2만여 명의 동학 농민군들, 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결전지로 향합니다. 전군! 투기야! 1894년 11월 9일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혁명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당시 양측의 병력 차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학농민군은 아까 얼마였다 그랬죠? 2만여 명. 일본군과 조선관군은 2천여 명. 동학농민군이 무려 10배.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왜 불리했을까? 바로 지형 때문이었어요. 일본군이 이미 동학농민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우금치 곡의 높은 지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높은 지대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일본군. 아유. 당시 동학농민군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그냥 이제는 뭐 물러날 곳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뭔가 가려고 하는. 근데 되게 공포는 확실히 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야 된다고요. 아, 저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요. 저 고개를 넘어야 우리 뒤에 오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 그거라도.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총구를 향해 죽게 살기로 올라갑니다. 처참한데요. 어떻게 이겨요 저거? 이 전투의 결과 당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차 접전 후 만여 명의 군사를 점검했더니 남은 군사가 불과 3천 명이었다. 그 뒤에 다시 접전 후 세어보니 500명에 불과했다. 아, 진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요, 이런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군은 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일반 그쵸? 농민이라는 겁니다. 동학농민군은 전략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잘 훈련된 일본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전봉준은 우금치 전투에서 참패한 뒤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은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금치 전투 패배 이후에도요, 네,
또 남아있는 동학농민군 세력을 모아서 일본군에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나갑니다. 뭐 물론 결과는 어땠을까요? 패배. 네, 번번이 패배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894년 11월 27일 전봉준은 끝내 동학농민군의 해산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학농민군이 해산됐다고 해서 일본이 이 전봉준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안 두죠. 왜냐하면 다시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여지가, 여지가 있고. 당연하죠. 자, 전봉준은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일본군에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여러 지역을 전전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었던 전봉준. 자, 이때 전북 순창에서 옛 부하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옛 부하의 제안으로 한 민가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런데 전봉준이 은신하고 있던 집에 갑자기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옛 부하. 네, 옛 부하가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네. 현상금 걸려. 전봉준 숨겨준 이 옛 부하가 관아의 그를 밀고 했던 것입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배신당한 채 결국 체포됩니다. 전봉준에게 내려진 형벌, 사형. 근대식 법원이 생기고 최초로 선고된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의 교주 최시형 마저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어떤? 바로 동학의 제2대 교주 이 최시형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바로 조병관입니다. 조병관? 조병관 잊고 있었네요. 아까 유배 갔잖아요. 이 조병갑은요, 2차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끝나면서 조병갑도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이야, 참. 대박이다. 조병갑이 나올 줄 몰랐네. 자, 이 동학농민혁명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은요, 그 이후에도 항일의병운동에 참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언제나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거, 그건 바로 이름 없는 그 시대의 아무개들, 백성들이었습니다.